이거 맞다. 지금부터 불기 2045년 무술 3월 초일에 전신대제 및 어르신 초청 마당을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신수구만 제
순식주 여러분들 신이 있어가지고 니는 착하니까 복을 100을 주고
니는 뺏으니까 마이너스 100을 주고, 니는, 아, 그렇다 좀 괜찮은 게 20을 주고, 그러면 얼마나 불공평하겠어요? 예? 다 평등합니다. 누가, 제가 자주 쓰는 말인 건 자성자박, 자업자비가. 부처는 내 속에 있고, 내가 가는 곳이 부처고, 내가 가는 곳이 조상이고, 이곳이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나이가 여러분들 젊었더라도, 여러분들 완전 안 늙어지나요? 그, 연세 많은 분들은 옛날에 젊었을 수 있을 수 없었나요? 있었죠. 두루두루 돌아보면, 나의 거울이고, 내가 바라보는 내 거울들이고, 남이 믿고, 원망할 이유가 없잖아. 미워하고 원망하면 뭐가 생겨나요? 뱀생겨. 대부분만 좋은 짓입니다. 여기서 의사가 남편이, 의사 부인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대부분만 좋은 짓입니다.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고, 저럴 수 있어요. 편안하게 사십시오. 아둔바둔 살아봐야 내 타고난 복은 100원이면 100원밖에 없어요. 100원짜리가 1000원을 모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쪼록 행복하고, 남을 엄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신하고, 옆에 이웃과. 이런 불교에서 뭐라 하나요? 옷깃만 스쳐가도 3000급이죠. 여러분들 이 불당 안에 있는 건 얼마나 좋은 많은 인연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도박, 열심히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쉽게 말하면 뭡니까? 칭찬하면 뭐가 생긴다는요? 칭찬하면 모르나요? 칭찬하면 뭐도 생긴다네요. 칭찬을 많이 하면 살인도 살인자고 살인 안한다고 여러분들 많이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못한다 하면 진짜 못하는 놈들입니다. 잘한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하는 봉사제들이 이런거 하는데 여러분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때 고치죠. 그게 시정한 배우는 그러니까 오늘 많이 더 해주시고 많이 잡수고 그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선생님 마지막까지 끝까지 계속